네, 안녕하십니까? 자, 에듀리에서 시사 상식을 맡고 있는 양광모입니다. 저와 함께 11월 시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11월 시사는요, 36개의 소재로 준비를 했는데, 자, 워드클라우드를 보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이번 시사에 담겨 있을까요? 자, 우선 가장 크게 보이는 카카오. 자, 카카오 사태가 발생했죠. 카카오의 이제 메인 서버가 화재가 나면서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고요. 그 밖에 비속어. 자, 비속어 논란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미국의 한 회의장에 참석해서 외교부 장관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MBC에 보도가 되면서 비속어를 사용했던 이슈가 있었고요. 그 밖에 매년 10월이면 이제 노벨상 발표가 있죠. 그래서 이런 큼직한 이슈뿐만 아니라 보니까 좀 작게는 이란에서 있었던 히잡 의문사 사건, 이탈리아의 새로운 여성 총리 멜로니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 극우 총리여서 어떤 또 이탈리아의 정책 방향이 바뀔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여기 보니까 축구장에도 참사가 있었네요.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 큰 문제도 이제 발생했죠. 그 밖에 러시아 푸틴의 러시아 동원령. 그리고 네이버의 미국판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포시마크 인수. 그 밖에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실외 마스크가 이제 전면 해지됐고요. 그리고 남양유업의 소송,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의 인수,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와 폭락, 이런 다양한 용어들과 관련된 소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시사는요, 다음과 같은 10개 부문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를 뽑아서 이달의 커버 스토리로 구성을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하나, 빈칸을 보니까 2022년에 무슨 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방금 설명드렸죠. 노벨상이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어디? 초유의 장시간 먹통 사태. 어디였죠? 카카오였죠. 이두개 내용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거고요. 그 밖에 주요 11월의 이슈들을 부문별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11월 시사 함께 보시죠.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